가지고 있는 모든 특별한 무기에 대한 하이랜더라는 거지. 아닌가? 특별한 무기가 뭔데? 원거리 무기 사용 불가. 아렌. 아이씨. 욕심부리다 터졌네. 왜 처음에 돈 들고 시작한? 버그인가? 원래 이랬나? 가위. 아, 아까 너무 아깝다. 엘리트 잡으면은 풀피 되는 건데. 풀피 남기고. 아, 이 KK 피했어야지. 어, 영묘도끼. 들어가자. 온다. 왕귀맨. 도끼 말고 나머지 템을 약한 걸로 바꿀까? 가위보다 일단 영능 밖에 다른 무기를 먼저 삽시다. 오, 토퍼까지. 제발 들어가자. 제발 돌아가자 이제. 도수님 졸업 시켜주세요. 아싸서 일단 세트 효과부터 채우자. 레자 포탑.
무기 종류당 공속 15퍼 근거리 무기만 사용 가능. 또 뭐 있지? 행운 마이너스 30. 행운 낮아서 얘 초퍼 쓸 수나 있나? 갑자기 혀 두 개 생김. 또 치. 이게 예비 무기가 없으니까 티어 올리기 엄청 힘드네요. 10수확 물약 왔다. 웨이브 힘내라 영묘도끼. 너무 맛있는 영묘 도끼. 최다 체력. 데미지. DMG. 레전톱.
아래는 왜 칼날 아님? 칼인데 칼날이 아니라니. 나는 사실 칼날이 아니다. 시확 공속 좌차 슬슬 최대 체력을 올리지 않으면 죽는다. 위험한 토끼. 토끼가 칼 들고 협박함? 네. 맞아요. 영묘도끼 일 너무 잘하는데. 머포. 어우. 아이 똥템들 행운 오지게 깎네. 적량이 안 나오나? 사방어구 오졌다리 오졌다. 개쩔어. 솔짱. 아니 미친. 아이씨. 엔지십을 얻었어. 살까? 아니야.
실포탑 실량 늘리기. 확실히 창업하니까 저런 빨콩 날리는 애들 정리하기 힘드네. 강랑봇 회피. 럼버잭 코렉터 도끼 팔찌. 원거리 공격으로 잡을 땐 보군데 근딜로 잡으려니까 너무 빡세네. 살려주자. 그동안 엘리트 잡으려다가 내가 몇 번을 죽었는데. 외계인 아기 검은 벨트. 행운 좀 올리면 개털리네. 응? 립티. 리벤티어 좋아용.
티확 방어구 최전 생훈 아이 두번 골밖에 안해 결과머리 아니? 뭘 빼지? 고기를 버리는 게 맞지 싶은데. 18웨이브까지만 쓸까? 토치 보내주는 것도 뭐 버리지? 고기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18라운드 때 18라운드까지만 딱 영묘 쓰고 18라운드에 몸 많이 나오니까 19라운드에 건틀렛 끼고 장갑이 폭발하면 자기 손이 날아가는 게 아닌가. 오, 망치까지. 엘리트 이번에야말로 혼수를 내주지. 아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하도록 하지. 원거리로 제작기 진짜 힘드네. 그 칼질하는 개는 잡을만한데 영묘 바이. 아니? 일단 잠가. 내가 폭발성 펀치가 될게. 외계인여도 넣어가지고 움직일 이유가 없네.
여기서 바리케이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긴 어차피 보스 전할 때는 움직여야 돼. 보스 딜은 못 버텨서. 버틸 수는 없다. 공속. 와우. 25레벨. 회피 먹을까? 회피 먹으면 클리어 거의 확정일 것 같은데. 방어구 16이면 깎아봤자 얼마 안 깎이니까 나이트 고글도 할만하네. 하드코어 줄넘기. 아이 뒤질 뻔했네. 아씨. 야. 범위. 가지고 있는 모든 특별한 무기에 대한 플러스 5 공격 속도. 개똥템인데. 이딴 거 해금하면 손해인데. 공십이면 왜 눈박이 벌레가 답이시.